게임이냐? 포식. 전등 전투 장비 뭐야? 와우, 재물. 잘 먹고 다니네. 하짐석, 사혈, 유갑. 박치기, 감시병, 난관 극복. 뭐지? 강화할 게 있나? 안 돼. 왜 죽지? 13대 마냐? 음흠. 왜 죽었지? 아, 강화돼 있어서. 이런. 소금 두 번째 포식 다 처먹자.
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딱이지. 아, 뭔데 왜 안 나오는데? 냠냠냠. 소금까지 쳐서 먹네. 연사 무적. 연사 포식. 안녕하세요. 몽둥이. 룬피 포식. 뭔가 될 것 같다. 룬피라미드 2포식이면은 다 처먹으면 되겠네. 두 마리 나오면 두 마리 먹는다. 야, 안 돼, 안 돼.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렸어. 저 염식. 와, 장난 아닌데. 왜 이렇게 잘 주지? 왜 이렇게 뭐가 잘 나옴? 왜죠? 아, 연사? 더럽혀진 VS 깨끗하게 이긴. 잠이 안 와요. 하하, 다음 상점 있으니까 다음 상점 봐야겠다. 뭐야 이거? 사신 있어서 굿 테이스트. 야미. 어? 이도류가 끌리는데. 이도류 무감, 이도류 난관. 아니 뭔 소리야. 이도류 포식, 이도류 사신. 온박 좋냐고요? 그렇게 좋진 않음.
이도류 사신 할 만할 것 같은데. 둥가로. 옛날엔 뭔가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구리다고 느껴졌나요? 승천이 올라가면서가 아닐까요? 승천 낮을 때는 그냥 문방 나오면 바로 집었었는데, 예, 승천 올라가면 게임이 바뀌어요. 아이 미친 무감각 사혈 다 외워서. 아이 미친 게임 진짜. 형, 20대도 막 집었던 것 같더라고요. 20승천에 적응하기 전이 아닐까? 진화 필요 없지. 참호 필요한가? 바리케이드 찾아볼까? 바리케이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. 무적 난관 이미 두 장이지. 난관 두 장이면 무적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마치 부실 꼴 때는 베인이 벌레였지만 챌린저가 되고 나니 킹가짱인 거에 반대가 아닐까? 잘 모르겠네요. 난관을 지금 두 장이나 먹어서 버리려고요. 냠냠. 전투 체면. 전투 체 아니면 깔깔깔. 아. 이거는 포식으로 두 마리 먹어야겠다. 안녕하세요.
관리자가 계속 내 댁에 수비카드 넣어주잖아. 한 장에 8방어면은 저 디펙트 도약보다 좋은 것 같은데. 3딜도 주잖아. 개사기네 이거. 근데 소멸 카드가 없다. 불조약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징끈이라도 쓸까? 아, 까까 세 마리 먹을 수 있을까? 시코리타 때 나올 유물 상점 밸류 다 빨간 맛한테 몰아갔네. 그러네요. 아까 문빨 개 망했었는데. 와, 달다. 와, 맛있다. 피돼지. 이제 뭐 먹어야 되지? 카카! 카머먹. 어둠의 포옹 있으면 이제 깬 거고. 12방어 난관 하나에 몇 방어야 그러면? 아우 이거 은지다 저거 씨. 아우 답답해. 진짜 지옥불 바랬네. 사신으로 피는 다 빨고 넘어갑시다.
목이야 그냥 목인데 어? 뭐지 우지? 줄 게 없나? 전투 최면 지워도 된다. 무서워라. 과즙 바리케이드. 어떻게 이렇게 카드 색이 이쁘게 나오냐. 이거 나꺼 망치가 맞겠지? 바리케이드 써야 되는데 아닌가? 바리케이드 잘 쓰려면은 망치가 나을 것 같은데. 뭐고? 소금간 잘 해서 먹네. 좀 먹을 줄 아는 아크린가? 응? 그거 순수. 와, 이전천 돌았네 이거. 재물 왜 자꾸 늦게 나와? 아, 뭐 늦게 나오면 안 될 건 없어. 천천히 해. 와, 와 씨. 아니, 이거 시드가 이상한데? 대놓고 개꿀 시드네. 왜 P200 찍자.
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지? 진짜 뭐 주작이야 주작. 가지 같아 소리는. 왜 뭐야? 풀핀데 왜 자? 아 맞다. 주스 먹으면 되는데. 이게 약간 상황이 너무 좋으면 생각이란 걸 안 해가지고. 손해를 좀 많이 봐요. 나는 생각이 없다.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도 깨기 때문이다. 그러다 터뜨리면 그러니까 역배를 하지. 그러니까 빨리 역배하세요. 연사 아이 전천두개 은근히 짱나네. 불조역이 나와야 되는데. 아니면 어둠의 폭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고. 지옥불은 포식이랑 시너지가 안 좋은데 그냥 순수 하나로 땡기면 되겠지. 하와와 순수한 아이언클레드. 뭔가 되게 아무 생각이 없어지네. 잡념이 없어진다.
아니 심장한테 그냥 세턴 맞아줘도 심장 몇 딜이야? 45딜, 67딜. 다음 턴 난타까지 맞아줘가지고. 제깍 제깍 어째서 아직도 여기 있느냐. 제발 좀 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지. 약점 분석. 안 써도 그만이긴 한데 하나 쓸까 싶기도 하고. 으아. 뭐야, 누구야? 디스코드 아까 끄지 않았나? 버그인가?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? 디코 껐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? 심장이 보내는 디스코드. 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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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랑. 냠냠냠. 와. 와. 내가 이겼다. 심장 딱대. 약간은 하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.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그거 같네. 서바이벌 같네. 뼈를 잘 제거하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.
지금은 제 점심이죠. 도계자 열심히 하네. 포그스 선정 가장 짜증나는 첨탑 보스 1위로 선정된 발핀. 가시로 죽이면 안 돼요. 먹어야 돼. 엄냠냠. 2707. 한 3000. 3700? 3000. 3000. 3800? 네, 몇 점으로 하지? 3600? 3650. 3750. 3750점. 수리가 막았네. 못박 안 했을까? 안 돼. 점수 내기 걸려있단 말이야. 사혈을 또 안 쓸 수가 없네. 어차피 사신으로 다시 채운다 하긴 한데. 뭐야, 사신을 내가 태웠구나. 근데
체력 깎인 것 같지도 않네요. 에너지 포션은 중요할 것 같아요. 충격파 필요 없을 것 같고. 뭐야, 왜 듬성듬성 넣어. 염통을 굳이 먹어야 될까? 로망이 없네. 염통은 참지. 부산으로 딜 넣는 재미가 있지. 변태 같네. 몽둥이가 다 했네. 아슬아슬하게 광속. 과연 3750점을 넘을 것인가. 34대66. 안 넘는다가 66% 하나 되네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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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뭐야. 아무튼 정배 님들 접수 계산 개잘하네요. 접수 왜 이렇게 없지? 영웅이 5개밖에 안 되네. 엘리트는 9번 잡았는데. 그러면은 영웅 4개 더하면은 영웅 다 했으면은 딱 맞게 3750 되네. 하지만 어림도 없지.
영웅 5개. 아무튼 정배. 아쉽게 됐구요.